이현우, 이정재, 하정우 등 함께 멋진 차로 드라이브 하고 싶은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잠실에서 열린 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신차 발표회 현장에는 많은 스타들이 함께했는데요. 특히 이현우는 이날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고 하죠. 제가 MC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소개도 하고 뭐 그런 자리예요. 별로 뭐 잘하지 못하는데요. 네, 오늘 뭐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무대에 서자 이현우는 능숙하게 척척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가요계의 멋쟁이 구준엽. 모자에서부터 수트, 여기에 선글라스까지 올블랙으로 갖춰 입고 넥타이와 행커칩에 포인트를 준 모습인데요. 컨셉이? 아니, 그냥 정장이죠. 뭐. 네, 블랙 정장. 오, 정장. 네. 평소에 차와 어울리는. 조만간 드라마 트리플로 컴백할 예정인 이정재.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드라이브를 잘 안 달려가지고. 왜? 드라이브 하시 한강? 한강! 얼마 전에 한강에서 촬영했는데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수많은 남자 스타들 중에서 군계 일학으로 빛난 스타, 심플한 원피스 차림의 한지혜였는데요. 한지혜는 이날 발표되는 신차에 레이디로 선정됐습니다. 오늘의 봄이니까 좀 네. 화사하게 입어봤어요. 너무 아, 영광이죠. 네.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차가 네. 제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리나 봐요. 한편 영화 추격자로 빅스타가 된 하정우도 신차 발표회에 도착했는데요. 조금은 까무잡잡해진 모습의 하정우, 차기작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해서 요즘에, 네. 네. 요즘 준비하고 계시는 뭐 작품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끝났어요. 네. 7개월 동안 촬영했었는데 국가대표라는 작품을 예. 네. 아마 7월 중순 여름방학 대개봉이 이야. 되지 않을까. 함께 달리면 행복할 것 같은 스타들, 그들이 있어 더욱 눈길이 갔던 신차 발표회 현장이었습니다.